주희와 희망이의 주희망이 유튜브.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숲길을 오실 거면 가급적 아침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숲을 제대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자림은 꼭 아침 일정으로, 뭐 비자림이 아니더라도 뭐 사려니 숲길이든 뭐 치유의 숲이든 숲을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숲은 꼭 여행 일정 중에 아침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.
이렇게 싱잉볼도 있어요. 그래서 체험해볼 수 있게 아마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